문학을 공부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해보지를 못했고요. 그냥 이렇게 아주 젊었을 때는 좀 적어보기도 했던 것이 네. 한두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 선생님의 삶은 그냥 그거하고 네. 현실적인 삶도 똑같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너무 부끄럽지만 그냥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써본 글이었었어요. 현무암 먹장 구름색 어머니 멍자욱, 현무암 숭숭 뚫린 구멍구멍 어머니 가슴 아리, 넓은 바다 출렁임은 어머니 가슴, 바람 없는 날 잔잔한 일렁임은 어머니 마음, 거센 파도 성난 파도 어머니의 삶. 대단하시네요. 역시 그런 감성 속에서 나오는 연기가 저는요 우리들을 감동시키죠. 제가 제주도잖아요. 네, 근데 현무암 담장을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 네. 구멍이 숭숭숭숭 까. 거기다가 또 모습도 까네요. 까나죠. 어머니 가슴 같은 네. 생각이 들면서 구멍이 뿡뿡뿡 뚫린 그러니까. 삶인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선생님 제가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읊었는데 안 훌륭하다고 말씀 안 하시겠지 뭐. 아니 선생님의 거기에 나오는 모든 이 생활이 시 같아요. 시라는 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감동을 준다는 게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우리들에게 선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동하게 되는데 거기든 시든 왜냐면 우리들한테 감동을 주는 건 다 살아있는 거죠. 시집이 집에 마침 있는 게 네. 있어서 이건 이게 제가 첫 시집이고요. 네. 네, 섬진강의 첫 시집이고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에. 섬진강이 제가 처음에 쓴 시가 섬진강 1이거든요. 1. 섬진강. 감은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퍼가도 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숯불 같은 자운형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섬진 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말을 강물이더냐고